드래곤볼 Z의 손오공을 따라한 거라고 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선세리모니 필패라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 상당히 강합니다. 아, 자신감에서부터 뿜어나오는 세리머니였군요. 네. 포카게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한국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 사진을 또 찍었던 거였군요. 아, 네. 제가 호카게 포즈를 함께 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자, 7분. 역시 시간 체크가 들어가고 있고요. 경기가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자, 7분이란 시간 블랙벨트들끼리의 대결에서는 짧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선수가 경력상으로는 네. 네. 좀 짧거든요. 하지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샵 임팩트로 봐서는 파브리시오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심판진과 인사를 나누고 공발! 자, 공발 지금 쳐졌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누가 먼저 가드로 갈까요? 최근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가끔 가드로 가기도 했는데 오늘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앵클픽을 주특기로 쓰던 데도 있었는데요. 자, 먼저 그립사움. 킥을 잡았습니다. 네, 그립사움. 아, 먼저 가도록 갔습니다. 네. 파브리시오 안드레. 자, 지금 일어나 보려 했었던 안드레이고요. 네, 이 포지션에서도 1경기와 좀 비교를 하면서 네.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 델라이바. 네, 꽂았다가 다시. 네. 패스. 패스 노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릎 다시 집어넣는데 여기서 잘 보이지 않는데 무릎이 들어갔나요? 네, 잘 막아내고 있나요? 자, 심판의 제스처를 보면 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루프 초크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루프를 잡고 네. 상대 하체가 붙는 걸 좀 손으로 밀어내고 있는 파브리시오 안드레이고요. 막아냈죠. 어드밴티지 하나 받았습니다. 파브리시오 선수가 어드밴티지를 받았습니다. 루프 초크에. 네. 자, 루프 초크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심판이. 자, 그래서 어드밴티지 하나 받은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아직 다리까지 좀 다리끼리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스텔라이버의 네. 자,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스윕. 거의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잘 버텨냅니다. 아, 다시 돌아왔고요. 자, 거의 성공을 못했고요. 피네이로 선수가 경량급인데도 불구하고 압박 패스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파브리시오 선수는 계속 뛰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가. 체력전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상대 깃을 좀 잡아주면서 당겨주고 있는 파브리시오 안드레입니다. 자, 패스 다시 시도했는데 잘 막아냈어요. 발이 잘 쫓아오고 있는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자, 이 수준의 시합에서는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패스되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금방 다리를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빼서 다시 무릎을 집어넣는다든지 공방이 계속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수비하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군요. 아, 네. 털어내고 있는 피네이로. 아, 잘 감았습니다. 네. 지금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선수가 어드밴티지 하나 받은 게 지금 커요, 사실은. 이대로 계속 흘러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선수가 이기는 거거든요. 먼저 점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그것도 다 똑같으면 페널티를 비교를 합니다. 네. 벌써 지금 3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7분이 짧네요, 진짜. 네. 자, 다시 일어납니다. 루카스 피네이로. 네. 스스로 벨트를 던져버렸어요. 네,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네, 패스 다시 시도한데 상당히 빨랐지만 잘 막아냈습니다. 상체 세워주면서 수비에 성공한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네. 뭐 피네이로 선수 입장에서 경기가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아, 네. 지금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당해주질 않네요, 파브리시오 선수가. 자, 파브리시오 안드레이가 발로 계속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패스 어드밴티지 줬어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루카스 선수가 조금 급하죠. 왜냐하면 어드밴티지 하나를 따라잡아야 하니까요. 아, 반면 실점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파브리시오 안드레이인데요. 3초 유지해서 2점 득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의 득점이었나요? 방금 전에 수입 점수 2점을 받았습니다. 위아래가 뒤집혀서. 위아래 뒤집히고 3초 유지를 잘했거든요. 아,
결국에는 이 좀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싸움이군요. 네. 워낙 잘하는 선수들끼리 대결이다 보니까. 어드밴티지 하나에 2점까지 획득하면서 앞서고 있는 파브리쇼 안드레입니다. 자, 피네이로 선수 확실히 힘도 좀 세진 것 같고 네, 압박도 좋아졌는데 파브리쇼 선수가 훨씬 지금 잘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자, 피네이로가 좀 수입을 할 수 있을지 현재 2대0 상황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50대 50인가요? 자, 다리끼리 좀 엉켜있는 상황이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 도복을 입고 저렇게 네.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저런 트레이닝을 정말 매일같이 하는 선수들도 이렇게 좀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큰 시합이니까 긴장감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네이로 선수도 좀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있고 hold it, hold it. 바지 쪽 도복을 잡아주면서 일어서는 걸 좀 방어해 주고 있는 파브리쇼 안드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장외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심판이 콜을 해줄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중앙으로. 방금 전은 뭐에 대한 어드밴티지였죠? 자,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자, 페널티가 하나 들어갔다가 어드밴티지로 올라갔군요. 아, 피네이로 선수도 어드밴티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파브리쇼 안드레이도 어드밴티지 하나. 자, 수입을 성공할 뻔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그리고 이 현장에 진짜 많은 이 주짓수 팬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만석이네요. 네. 네. 아, 굉장히 숨죽이면서 전 그, 거의 도서관 같은 분위기에 아, 뭐 네. 오페라를 보는 듯한 이 신중함을 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룰 때문에 네. 네, 점수 상황인지 득점 상황인지 어드밴티지인지 저희도 지금 엄청 집중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모두 숨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아, 주짓수 팬들의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자, 시간이 1분 30초. 1분 30초면 충분히 역전 가능한 시간 아닌가요? 아, 충분히 역전 가능한 시간인데 지금 수입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어드밴티지 하나까지 필요한 루카스에서 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크다운도 2점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테이크다운 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루카스가 파브리시오를 네, 아~ 스프라울로 막아냈습니다. 스프라울 이후에 안목 컨트롤 해주고 있는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자,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파브리시오. 하지만 손으로 딱 잡고 있죠. 다리가 묶였네요. 확실히 좀 지키는 플레이가 훨씬 더 쉬운가요? 역전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겠죠? 네, 아무래도 역전시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조금 더 쉽긴 한데 이렇게 정상급 선수들은 지키는 것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목쪽 압박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를 시도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게 일주일 되나요? 한 팔로 버텨주면서 수비를 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대치기 느낌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파브리시오한테 2점이 들어가네요. 네. 아, 그러네요. 아, 이게 사실 좀 파브리시오의 중심도 흔들리나 싶었는데 그걸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아, 이런 걸 잘하는 선수 같아요. 항상 모든 시합에서 이런 식으로 이기거든요. 자, 4점은 정말 따라잡기 힘들고요. 5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 이렇게 시간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65kg 이하급 8강전 두 번째 배치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선수가 4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되면 지목당한 선수가 다 패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두 경기 모두 도전자들이 네. 이기고 있네요. 아, 참 이 패배를 했어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정도로 뭐 상대를 좀 리스펙트 한다는 거였고 최근 또 기세가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 파브리시오 안드레이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 멋진 승리였습니다. 지난 시합에서도 안드레이 선수 우승 후보였었거든요. 소드레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목부터 경기까지 주 장면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왠지 피네이로 선수는 본인에게 다가올 걸 알고 있었던 눈빛이었거든요. 자, 지목 당하자마자 뭔가 미소를 보여줬었고요. 서로 평소에 운동을 좀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워낙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좀 있었겠지만 안드레이 선수가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입도 한번 시켰었고요. 네. 자,
4점은 따라잡기 힘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 안드레이 선수 정말 잘하네요. 네, 침착하게. 그리고 이제 상대가 급하니까 들어올 걸 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상대 힘을 역 이용해서 오히려 그라운드로 데려갔었던 피네이로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